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18 어른 캠페인. 저희 삼프로TV가 또 다이어리 판매를 통해서 얻어진 수익금 전액을 이분들께 또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드리고 있죠. 여러분이 결국 이제 해주신 거고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올해도 저희가 좋은 일 잘 하게 됐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주신 돈 어떻게 잘 썼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도 작년도 또 내년에도 열심히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사랑 보답할 수 있는 사업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고 또 우리의 전략 한번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동원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나오실 때 네. 특히 이제 그 마지막쯤 되면 아주 종목들 네, 제일 저를 흥분하게 만드는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오늘도 글로벌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서 네. 또 좋은 종목들 얘기도 해주셔야죠. 네, 마지막에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목이 사실 네,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종목 선별입니다. 네. 올해는 그 아마 제가 3%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베어리시하게 얘기를 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오늘이 네, 베어리시라는 거는 네. 네, 변동성 장세가 네. 올해는 상당 부분 좀 많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대세 하락장의 시작은 아니고 네. 그동안 대체로 굉장히 강한 쪽으로 많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네.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붐 버스트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러니까 붐 사이클이 이제 끝나는 게 되면 그때는 제가 완전히 비관론자로 바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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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 부러지는 장이 시작됐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지금은 않아요. 아니고. 예? 그럼 그 지수가 사실 지난 몇 그러니까 작년에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S&P가 한 27%. 그렇죠. 네. 그 정도 이제 지수 상승 그러니까 지수만 봐서는 좀 그 정도 상승은 좀 올해는 나오기 어렵다. 네, 올해는 네,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내년 뭐 좀 더 길게 보면 내후년 뭐 아니면 좀 더 길게 보면 그 다음 해까지도 어떤 이 마지막 상승을 화려하게 그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 기본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일어날지 하는 부분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목에 맞듯이 첫째도 둘째도 종목 선별을 하셔야 된다는 네. 얘기 그 부분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거 딱 숫자만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참 힘들다 이렇게 네. 느껴지실 거예요. 뭐요? 그죠? 뭐 연초부터 벌써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4%대 중반 나스닥 그리고 중소형주도 2.8% 빠졌으니까 이것만 보고 있으면 참 힘들다라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번이 그렇게 약한 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지만 또 어저께도 -2.5%까지 나스닥을 빠뜨렸다가 그걸 다 돌리는 현상이 나왔고요.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얼마나 빨리 회수를 하느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진짜 중요한 부분은 실적, 그죠? 경기가 어떻게 되고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1, 4분기부터 한 3, 4분기 정도까지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고 올해 연간 S&P 기대 수익률은 한 6, 7%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르는 한 해는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가요? 네, 올 한 해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선은 왜 그러면 변동성이 나오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금리를 올리기 전후로 조종이 한번 있을 거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네.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또 상승장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작년 12월부터 미 연준의 스탠스가 완전히 호키시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또 시장도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시면 분명히 금리를 내년도에 안 올린다부터 시작이었어요.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두 차례, 이제 세 차례. 이번에는 FOMC 미팅이 있고 나니까 뭐 양적 축소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죠?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긴 그러고 보니까 몇 달 전만 해도 2022년에는 금리 안 올린다, 네. 23년부터 올린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는데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네요.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 3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의 예상이 지금 벌써 76%예요. 이제 뭐 거의 3월에 테이퍼링 끝나고 바로 금리를 올린다. 자, 이게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또 더 보면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화 시켰습니다. 네. 84% 이상 금리를 올릴 거다. 자,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들어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는 시장이 끝난 게 아니지만 금리가 고점으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점이 어느 수준이라고 말을 하였죠? 2에서 2.5% 사이. 네. 그죠? 미 연준이 목표치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2%에 도달하는 시기가 1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럼 시장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이게 지금 골치 아프다.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네. 예. 지금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양적 완화 부분에 있어서도 보시면 과거에 1.35조 달러를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줄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다마다 뭐 오래 가지도 않았고요. 계속 또 늘렸어요. 그리고 2.5조 달러를 더 늘렸고요. 그럼 네. 총 보면은 뭐 거의 3.8조 달러 늘렸고 1조 달러 축소하는데 뭐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뒤에. 예. 그러니까 계속 늘리기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또 지금 4.6조를 늘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양적 축소로 빨리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또 긴축에 대한 우려를 좀 더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장 이 양적 축소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네. 좀 시간을 두고 과거에는 10년이 걸렸다면 이번에는 한 3년 뭐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적 축소 바로 나올 생각 나올 가능성 없다?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지금 예측으로는 뭐 그 저 QT를 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시장에 다 예측을 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느리게 보다가 이제는 전부 다 굉장히 빨리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너무 한쪽에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라는 거죠. 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너무 과열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짐을 좀 쿨다운하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부분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어날 겁니다. 우선 테이퍼링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과정에서 나중에 그 테이퍼링 저기 양적 축소로 넘어갈 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차트가 좀 헷갈리 막 좀 숫자가 많죠. 근데 이건 뭘 보는 거냐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여기가 요 점선이 요게 이게 점선입니다. 아, 네. 세로로 이어진 점선이 네. 금리 올리기 시작한 시점이다. 예.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금리를 올린 전체적인 평균. 네. 그리고 또 이 천천히 금리를 올렸었던 사이클 또는 아니면 굉장히 빨리 금리를 올렸던 사이클 아니면 그냥 사이클 없이 그냥 한번 일시적으로 올렸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이제 어떤 답이 나오냐면 긴축을 굉장히 빨리 했던 이 노란색 선 보시죠? 네. 보면은 긴축을 굉장히 빨리 하니까 그러니까 긴축이 빨리 한다는 건 뭐냐면요 연간 2%씩 이상 이렇게 막 빨리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을 때는 보시면 금리를 올리고 빠져요. 그죠? 오히려 빠지고 7% 정도 빠지고 거의 2년 동안에 상승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프트 랜딩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만큼 금리를 만약에 빨리 올린다면 지금 시장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요즘에 2% 올릴 수 있다. 예. 1%도 아니, 아니고 네 번 올린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번이 아니야 여덟 번 여덟 그런 아니, 얘기까지 나와요. 여덟 번이 그러니까 그 네 번 여덟 번이 내면 요 이 노란색 선이 나오는 거죠.
그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래프에는 특정한 연도나 뭐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금리 올린 시점을 요 세로선에 놓고 그 네. 전후를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천천히 올렸던 사이클이 1946년, 1955년, 58년 이렇게 이 예를 평균으로 둔 네,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빨리 올린 게 이제 노란색 선이 보시면 이제 1967년, 73년, 80년, 87년, 94년, 99년, 2004년 이게 다 닷컴 버블, 산업재 버블. 그러니까 굉장히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당연히 그 다음이 굉장히 빠른 긴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질문은 여태까지 장이 올라온 게 버블이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 예, 실적이 버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경제 환경이 버블이 네. 아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 대비 주가가 그렇게 높은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색 선이 아니라 오히려 천천히 뭐 그 이 사이클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뭐 분기에 한 번씩 정도만 한 1년에 3번 내지 4차례 정도의 속도라면 그거는 빨리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이 회색 선이 보십시오. 10% 그다음에 1.6% 그러니까 2년 동안에 한 3% 정도 오른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장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급격한 금리 인상만 아니라면 대체로 장은 올라갔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른 게 사실 뭐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약간 좀 그 저도 이제 버블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물가가 예전보다 너무 높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물가를 잡힐 때까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릴 것도 같은데 금리를. 근데 사실 이제 물가를 어떻게 예측하기도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게 좀 투자들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계속 뭐 연준 의장도 지금 자꾸 요새는 이제 계속 인플레 인플레 얘기만 하니까. 근데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십몇 년 동안에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뭐 연평균으로 1%대 초중반 계속 십몇 년 동안 이란 말이죠. 그거에 쌓였던 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의 어떤 그 사이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자극시키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전 않고요. 이건 저는 뭐 미연준이 전에는 일시적이다 얘기했다가 이제는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으나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히 풀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이따 짚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는 저는 5년이 지나면 5년 동안 과거에도 굉장히 많은 부양책을 쓰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미 연준이 급격하게 타이트닝을 하지 않았던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잡힌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리에 올리는 속도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3차례, 2차례 그리고 2.5% 앞으로 3년 동안 이런 시나리오이고 그게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소프트 랜딩이 잘 일어날 거고요.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확률이 계속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이따 네. 짚어보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 1950년부터 2020년까지를 보면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어쨌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통령 임기 2년 차죠. 네. 거기다가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죠. 근데 바이든이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결국 시장은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은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보시면 첫 분기, 둘째 분기, 셋째 분기가 다 보시면은 별로 못 올라요. 네, 그러네요. 예, 평균적으로. 게다가 또 확률적으로 올랐던 그 확률은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인데 보시면은 50% 미만이고 50% 정도 되고 이때는 오른 확률이 좀 높긴 합니다. 3Q가. 그래서 점점 더 3Q로 갈수록 시장이 올라가는 확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죠? 상저하고라고 얘기하나요? 예. 그런 시나리오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더 좋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4Q, 올해 4Q, 네. 내년 1Q, 내후년 2Q. 이때 보시면은 상승률이 제일 높은 4년 구간의 평균이에요. 그죠?
6.6%, 7.4%, 4.8%. 게다가 또 확률적으로 상승했던 해가 훨씬 높아요. 특히 4, 4분기와 내년 1, 4분기가.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다면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냐, 전략은 빠질 때마다 사 모으는 게 중요한 거죠.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사두면 네. 흔들린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고. 예, 버틸 수 있고. 마음 편하게 버틸 네. 수 있고.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가 네. 그러니까 이건 확률적으로 볼 확률적으로. 때는 제일 많이 올랐더라. 네. 대통령 미국 얘기입니다. 네. 미국 대통령 임기 두 번째 해 4쿼터, 그다음에 세 번째 1, 2쿼터. 네. 이때가 대체로 좋더라. 통계적으로.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랩갈 고객님한테도 네. 천천히 그냥 가입을 점점 늘리는 방법으로 가자, 요즘에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중간선거도 마찬가지로 평균 상승률이 연초부터 중간선거일까지 지금 11월 8일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과거에 다우존스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그 별로 수익률이 거의 없어요. 예,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올랐다 빠졌다 오를 건지 뭐 아니면 빠졌다 올랐다 빠질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가 네. 굉장히 좀 지루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걱정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 양적 긴축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 해소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률이고 그 경제성장률 플러스 실적이다.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실적과 경제성장률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성장률이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신규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지만 실업률 추이를 보시면은 어쨌든 이제 완전 고용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4%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이 골디락스 구간에도 4%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가 완전 고용 시기라고 많이 얘기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릴 만한 입장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 상승률을 보고 있으면 피크를 치고 살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숫자인데 보시면은 하우스홀 인컴을 이제 어떻게 본 거냐면 명목상하고 밑에 거는 실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빼고 난 임금 상승률을 계산하면 거의 3년 동안에 많이 안 올랐어요. 변화 없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어떤 시나리오냐, 점차적으로 뭐 이 병목 현상이 해결이 좀 되고 네.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임금 저기 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즉 이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을 찾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임금 상승률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다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과거에 보여줬던 어떤 골디락스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명목은 상승하는데 실질은 그대로인 거는 네, 인플레이션 높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면 그렇긴 한데 안 좋게 해석하자면 명목은 올라가는데 실질은 그대로라고 하면 사람들의 소비는 늘어나지 못할 거고 그러면 소비가 약간 좀 침체되거나 왜냐하면 값은 다 같이 값은 올라갔는데 내 월급은 사실상 별로 안 오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소비가 늘어날 여력도 별로 없는 거고 미국은 소비의 나라인데 그 소비가 잘 안 늘어나면 경기가 그렇게 살아나기 어려운 건 혹시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로 봤었을 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네. 어쨌든 명목으로 보면 소비가 지금 지난 12월 달 숫자 보면 네. 역대 최고 숫자가 나오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명목이잖아요, 그게. 네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이 소득의 증가율은 이렇지만 현재의 그 가계의 펀디멘탈은 미국이 정말 튼튼해요. 아, 즉 세이빙스 레이쇼라든지 네. 뭐 지금 예금 증가율이라든지 또 이 순 자산 가치라든지 지난번에 와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계속 치고 올라갈 거냐. 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만으로서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제 노동 참여율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지만 전체 이 임금 늘어나는 폭으로 계산하면 아까 살짝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볼 때 두 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있고 비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증가에 따른 이 디맨드 풀, 그러니까 소비의 늘어남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지금 쭉 보여드린 것은 이 고용이 좋아서 고용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어쨌든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5년 앞으로 미래 평균 2.78%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지만 미 연준의 목표치가 2%죠. 그래서 이미 벌써 2.5% 정도에서 3% 정도 인플레이션 시대는 지금 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정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냐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네. 여기에 또 5년 미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5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어떨 거냐 예상치는 지금 이미 많이 떨어져서 2.18%예요. 예, 그래서 2%의 목표치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안정을 찾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네. 자, 그러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고 봤었을 때 유가도 저희는 지금 뭐 컨센서스가 최근에 뭐 어쨌든 8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1년 뒤는 70달러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한 10% 정도 하락할 거라고 15% 정도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또 구리 가격도 하락이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또 철강 가격도 하락 또 니켈 가격도 하락 안정화 네. 뭐 또 이 볼틱 드라이 인덱스 확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고 하향 안정화 네.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프를 안정화처럼 이렇게 그려놓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이건 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전망치입니다. 아까 그림을 네. 다 이렇게 안정으로 그리는 네.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이건 전망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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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 네, 네. 예, 저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측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그래서 또 CRB 인덱스라고 해서 원자재 가격 평균 자체가 어쨌든 과거에 2008년 또 2011년에 이 산업재 버블 사이클하고 비교했었을 때 훨씬 낮은 수준이고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의 어떤 인플레이션 자체가 계속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특히 유가도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는 좀 안정이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의 어떤 추세 자체는 올해 말쯤 되면 2%를 도달할 것 같고 추가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요 정도 그 페이스로 네. 상승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정말로 8번 할 거냐, 4번 할 거냐 뭐 이런 네. 걸 계속 의구심은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변동성은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그렇지. 뭐 한 분기에 한 번 정도가 맥시멈이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갈 거라는 거죠. 네. 거기에 따라서 그럼 이제 중요해지는 것은 실적이라는 거고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왜 괜찮을 거냐 네.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게 어쨌든 코로나잖아요. 예, 오미크론이 워낙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예, 뭐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속도는 지금 역대 최고로 빨라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사망률이 올라가는 속도는 정말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감안했었을 때 지금 유럽 시장이 오늘 굉장히 세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유럽 경기가 좋다. 오미크론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의 지금 선물도 0.7%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경제 숫자가 나오면 튼튼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미국 경제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대출 증가율이 지금 9.4%예요.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9.4%의 대출 증가율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명목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해서 계속 체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고 이게 실적하고 연결이 될 건데 그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GDP의 성장률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매출 증가율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여신 증가율이라면 네. 매출 증가율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예상한 만큼.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S&P 500을 보시면 9.2%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매출 증가율이. 그러면 매출 증가율 9.2%라는 것은 GDP 성장률 아까 보여드렸듯이 명목으로서 이 지금 여신 증가율이 9.4%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출 증가율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 성장률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네.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은 뭐냐면 이 7.5%의 이익 증가율이 나올 거냐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어쨌든 이 결국은 이제 매출과 이익 증가율의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제 순이익 마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 마진율이라는 게 이제 작년에 얼마였고 올해 얼마라고 예측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4.4분기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4.4분기의 예측치가 11.8%예요. 근데 전체로 보면은 12.6%입니다. 네. 떨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4.4분기가.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인건비도 올라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마진이 축소가 될 거라는 거죠. 순이익 마진율이. 네네. 근데 보면은 연간으로 올해 연간이 지금 12.8%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발표가 되면 4.4분기는 잘 모르겠으나 올해 1.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올해 2.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마진이 축소가 되는 모습이 나와버리면 네. 요 지금 전망치를 미트를 못하는 거죠. 전망치를 못 미트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상보다 안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되니까 네. 시장의 변동성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올해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변동성 장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네, 네, 거고요.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하반기에 안정화가 된다면 당연히 순이익 마진율도 좋아지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적은 하반기로 갔었을 때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다시 예측보다 좋은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3.4분기, 4.4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아까 맞물렸던 뭐 그냥 정치적인 이슈로서 뭐 아니면 타이밍상 뭐 이 2년 차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빼고 네. 그냥 펀디멘탈적인 숫자로 놓고 봤었을 때 1.4분기, 2.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별로 안 좋을 수 있으나 3.4분기, 4.4분기를 가면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질 수 있으니 그러면 상저 하고의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 들어가실 때는 네. 쫓아가지 말자. 장이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네. 빠지는 날 사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이 나스닥이 마이너스 2.5% 될 때 네. 사셨으면 네. 올라가니까. 그죠? 근데 혹시 네. 이건 어떻습니까? 그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다 이제 실적들을 이제 계산하고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순이익 같은 걸 미리 이제 추정을 하셨을 때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본부장님이 추정하신 건 아니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금리가 막 올해 세 번 올리고 네. 막 그 QT도 할지 안 할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빠르게 그 어떤 금융에 있어서의 그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이제 오는데 네.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하고 훨씬 더 뒤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 금융이 이렇게 많이 쭈그러들 걸 생각 안 한 상태에서의 영업이익 추정과 아니면 그렇죠, 순이익 그렇죠. 추정 같은 게 만약에 있었다면 실제로 벌어지는 지금 이 변화되는 금융 환경에서 오히려 더 영업이익 추정치도 더 안 좋아지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건 훨씬 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네. 내용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긴축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긴축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빨리 이제 경제가 좀 쿨다운 돼서 하드 랜딩으로 간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긴축을 빨리 하는 이유가 뭐죠? 너무 저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물가뿐만이 아니죠. 경기가 경제 성장률이 너무 높게 네. 나오고
그죠? 명목상으로 너무 높게 네. 나오는 거고, 그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 매출 증가율이 아, 그 여신 증가율이 네. 9.4%로 늘어난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지금 미국은 예대율이 낮아요. 네. 그래서 예금 증가율이 안 늘어난다 하더라도 대출이 막 늘어나면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이제 경기가 활황이 되는 거죠, 먼저.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지금 어떤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제가 숫자를 돌려보면 네. 지난 주말에 숫자를 막 돌려봤어요. 네. 근데 숫자가 엄청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적정 가치가 확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축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게 모든 거는 스텝 바이 스텝이잖아요. 네. 1에서 갑자기 10으로 가는 게 아니라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나온 게 뭐냐면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가 네. 아직은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나중에 다 나오게 되면 네. 그건 끝이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붐 버스트 사이클의 끝은 네. 어쨌든 언젠가는 오겠죠. 그게 미 연준이 금리를 2.5%까지 올릴 2%에서 2.5%까지 올리는 순간까지 예, 어떤 사이클이겠죠. 네, 네, 지금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2%까지 올릴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네. 거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판단을 하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실적인데, 네. 그죠? 이제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업종과 종목을 얘기해야죠.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올해 1, 4분기부터 3, 4분기까지는 변동성 장세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빠질 때 사는 게 맞다. 쫓아가지 말자. 네. 네. 그다음에 이럴 때는 그냥 흔히 그냥 막연한 성장주를 사시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산다 하더라도 네. 테슬라를 사셔야지. 루시안 뭐 루시드 뭐 루시드 뭐뭐 뭐, 뭐죠? 리비안. 저 죄송합니다. 합쳐서 예, 루시앙. 예, 예 루시앙. 예, 얘네들 사면 안 되죠. 아. 예. 대장주 아니면 실적 나오는 친구들만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 돼야지만 네.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거 매력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들이 실적이 좋냐? 네. 미국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숫자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들이 좋아요. 훨씬 좋아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대형주가 좋다는 얘기죠. 네. 미국에서 해외로 매출을 많이 올리는 회사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주입니다. 예. 요게 나스닥 이제 대형주. 전체 기술주인데요. 네. 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숫자를 보고 돌렸는데 네. 예. 계속 퀄컴이 좋게 나오고요. 아. 아유, 퀄컴 고맙습니다. 예. 예. AMD가 네. 살짝 빠지는 줄 알았는데 네. 그 요번에 이제 연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그 전망치들이 좀 쭉 올라오나 봐요. 집어넣었더니 또 상승률이 확 올라왔어요. 아, AMD가 Advanced Micro Devices의 약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AMD. 자, 그다음에 또 좀 쉬었던 아마존, 네. 구글 이런 종목들이 확 올라왔어요. 네. 네. 여기 이제 넷플릭스,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 옛날 페이스북, 네. 엔비디아, 뭐 줌 테슬라, 뭐 셀스포스 쭉 보면 어쨌든 평균적으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종목 선별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금 대형 기술주는 꼭 들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닷컴 버블의 붕괴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걱정을 한다면 네.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 회사들은 이미 실적이 굉장히 좋고 또 앞으로 새로운 성장에서 실적을 가지고 투자를 일으키고 네. 여기에 따라서도 계속 매출 증가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과거 닷컴 버블 사이클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 네, 네, 네. 특히 심지어 뭐 우리가 옛날에는 뭐 닷컴 하면은 막 다 샀잖아요. 아유. 그래서 인터넷 인덱스만 사셔도 엄청났어요. 요즘에 뭐라고 하죠? 메타. 네. 메타 하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메타 ETF가 딱 들어가시면
메타 ETF가 메타 ETF가 아니에요. 대형 성장주 ETF예요. 네네네. 거의 절반 이상이 페이스북, 뭐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대형 성장주를 끼워 넣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이 종목들을 굳이 던지실 필요가 없다. 우리 이제 서학개미들이 네. 정말 많이 샀잖아요. 뭐 테슬라를 샀던 어쨌든 이런 대표적인 네. 종목들을 사고 계신데 좀 분산 투자는 하셔야 되지만 대형주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대형 성장주 위주의 투자는 계속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 어쨌든 이제 미국 나스닥 뭐 S&P 이게 워낙 많이도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 환경도 그렇고 요새 이제 고밸류가 계속 나오니까 네. 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싼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밸류 자체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인데 네. 제가 이제 좀 약간 그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이 기업들 중에 요새 보니까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망가지는데 실제로 뭐 매출액 가이던스도 좀 하향 제시한 기업들 같은 게 막 부러지는 경우들도 나오는데 이게 결국 이제 언택트 수혜주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위드 코로나로 미국도 지금 갈 텐데 그러면 결국 이제 언택트보다는 좀 약간 위드 코로나 이쪽으로 좀 변경될 가능성은 없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그동안 몇 년 계속 달려왔잖아요. 근데 또 그 뭐죠 오미크론이나 아무튼 이런 변수 때문에 또 갔고 사실은 나스닥도 얼마 전만 해도 계속 신고가였고 근데 이런 빅테크가 이끈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결국 시장 환경이 또 만약에 이 위드 코로나 변신이 또 되게 된다면 오프라인 쪽으로 갈 거 아니냐?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없는 건가요? 뭐 제조업체야 상관없을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네. 기업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우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 시나리오 분석이었는데 그 작년 말에 돌렸을 때 그 이제 실적들에 대한 전망치들이 제대로 안 들어갔었을 때 올해 플러스 알파 내년 내후년 그때 돌렸었을 때는 이런 답이 나왔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그 금리가 2.5%까지 올라간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그 리스크 프리미엄 우리가 보통 리스크 프리미엄 많이 올립니다. 이제 굉장히 좀 사이클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럼 6%가 굉장히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만약 우리가 반영을 시킨다면 그렇게 계산했더니 나스닥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마이너스 11.6%였어요. 그죠? 그리고 최고의 시나리오는 플러스 19%였습니다. 요거 두 개만 보고 있었어도 뭐 나쁘지 않네 정도였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토요일날 숫자를 다시 돌렸어요. 다시 돌렸는데 어떤 값이 나오냐면 확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연부장님, 연민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걱정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메타버스 메타 플랫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이 3,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조금 예상치보다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메타를 갖다 붙이면서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컨센서스 에스티메이션이 들어가고 나서 다시 집어넣고 돌려봤더니 숫자가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걱정은 하되 확인은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회사들이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ROE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39%죠. 그죠? 그다가 메타 플랫폼이 27%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꺾일 거냐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죠. 그죠? 게다가 이런 회사들은 저희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굉장히 높게 주고 적정 가치를 구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 6%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지만 네. 이런 것들은 뭐 10%에서 20%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성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디스카운트를 많이 주고 계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숫자를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싸 보여요. 네네네. 예, 말씀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싸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애플 같은 경우에 단가를 올려서 이익을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럼 걱정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들어오고 나면 끝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핸드셋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갔는데 매출 증가가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써요. 뭐
그 우리가 하는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위드 코로나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쓴다 이게 아니라 그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되든 뭐가 활성화가 되든 간에 계속적으로 언택트의 산업의 성장률은 네. 특히 미국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속도가 우리나라처럼 자리를 잡는다 미국처럼 중국처럼 자리를 잡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뀐단 말이죠. 아마 1년 만에 네. 아마존의 서비스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꼭 들어보셔야 돼요. 거의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편하잖아요. 네. 아마존이 정말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우리보다 서비스, 불리하죠. 네. 근데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훨씬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시고 단순하게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이쪽은 망가지고 이쪽은 좋아지고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종목 하나하나마다 다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약간 그 요새 나스닥 들어가신 게 워낙 많으시니까 근데 네. 지난 사실 누가 봐도 10년 넘게 올랐잖아요. 오른 네. 상태고 그 약간 언택트 수혜를 받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좀 걱정을 하냐면 저번에도 어도비도 많이 부러지고 아마존도 주가가 사실 별로 안 좋잖아요. 1년 동안 지금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거든요. 다른 기업도 애플, 그러니까 애플이나 테슬라는 계속 확장을 보여줬는데 단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존도 언택트 대표 소유주잖아요. 전자상거래 이런 기업이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메타로 할지 모르겠지만 클라우드라든가 구독 경제로 매달 돈은 벌어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계속 고밸류로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고밸 그게 그러니까 제 고밸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PBR이 높다 이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되게 높은 PBR이 상태는. 높은데 ROE가 40%씩 나오면 그게 부러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익이 빠져야죠. 마이너스로 가야죠. ROE가 마이너스로 가야죠. 그게 아니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IT 관련 기업들의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OIC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갭이 있냐면 거의 한 37%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알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저도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약간 가치주로 좀 장세가 바뀌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궁금해서 물어본 네. 거예요. 그 가치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네. 이 대형주는 안 빠져요. 그러니까 계속 유진된다. 네. 그리고 보시면 주가의 흐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랑 구글이 좀 쉬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싹 실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또 다시 달린다. 예. 퀄컴이 올해 상반기 안 좋았죠. 네. 뭐 작년 상반기. 네, 작년 상반기. 네. 예.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반기에 확 오죠. 왜냐하면 네.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은 섣불리 판단하시기 어렵다라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성장주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네. 그거는 굉장히 큰 파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의 100이 아니라 나스닥 전체에 큰 파이가 있어요. 네. 그쪽에서는 보시면은 주가가 부러져 50%씩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네. 무작정 뭐 성장이 앞으로 뭐 엄청날 거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 그럼 이제 네. 앞으로 만약에 이제 미국의 이런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네. 예전에는 뭐 어쨌든 계속 성장을 했으니까 매 분기마다 이제 실적 발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굉장히 좀 예전보다 세밀하게 자, 한 가지 말씀 드려 볼게요. 네. 애플이 애플이 주가가 좋았죠. 네, 너무 최근에. 좋았죠. 근데 애플은 매출 증가율이 높았을까요? 아니죠. 예. 왜 그렇죠? 그러면 애플의 ROE가 28.6%가 나오죠. 그리고 그걸 벌면 주주 환원해주죠. 네. 그러니 그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자기 자본을 28%를 벌어들이는데 그 28%를 주주 환원을 다 해버리면 네. 그러면 그 PBR이 계속 매년 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만큼 올라가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종목은. 그러니까 ROE가 예를 들어서 5%밖에 안 되는 종목이다. 그럼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저평가돼 있다 하더라도 PBR이 뭐 0.5배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올라갈 룸이 별로 없다. 그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네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지금 같은 때는 진짜 숫자를 확인해야 되고 종목을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얼마나 앞으로 이 정도의 수익성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지느냐 하는 네. 부분을 계속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종목도 어떤 뭐 ETF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 저희가 이제 대형 성장주 이외에 네. 성장주로 놓고 봤었을 때
매출 증가율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떤 매력도가 계속 상존하게 나타나는 업종은 저희가 이제 보니까 요번에 그 주말에 들여다보니까 제일 좋게 나오는 게 반도체랑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쪽이에요. 그래서 이 두 쪽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 종목 선별을 하시면 네. 올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음흠. 그게 지금 그 염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쪽이든 하드웨어 쪽이든 뭐 아니면 뭐 파운드리든 아니면 메모리든 뭐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아, 뭐 예. 하드웨어나 이런 예. 건 굳이 예. 구분 필요 구분 없다. 굳이 하실 필요 없이 지금 현재 반도체 IT 업종은 정말 매력이 있다. 현재 밸류에이션상. 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많이 부러졌던 게 신재생에너지예요. 그리고 전기차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좀 힘들었어요, 사실. 예. 근데 기본적인 매출 증가율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특히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필두로 올해 흑자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고 이익 증가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이외에도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가치주들이 있는데 뭐 산업재, 화석연료 에너지, 원자재, 소비재, 금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 안에서도 무작정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항공주를 들여다봤어요. 그다음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 크루즈 관련 종목들, 호텔들 들여다봤었을 때 작년에 어떤 타이밍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으로는 상승 여력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는 옛날 어떤 굴뚝 산업들 관련된 네.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라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화석연료에너지 쪽은 네. 생각보다도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매력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좀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석연료에너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네. 뭐 화학주가 될 수 있을 수 있고 정유주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좀 지켜보시면 네. 괜찮을 것 같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금융주는 그 사이클의 가장 끝부분,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법 큰 부러지는 장이 올 거다 1년 안에. 그때의 금융주 비중이 한 20% 정도야 된다. 방어, 약간 방어 역할을 네. 한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근데 부러질 때는 다 같이 부러지기 때문에 네. 금융주고 뭐고 다 던져야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융주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도 뭐 한 8% 정도는 들고 갈 만하다. 네. 과거에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는요 금융주 비중이 25%였어요. 시가총액으로. 네,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겠죠. 그 마지막 1년에.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은 8% 정도만 가져가시다가 나중에 한 20%까지 끌어올리는 타이밍이 있을 텐데. 그때는 알려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당연히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쭉 뽑아봤더니 뭐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ETF들의 리스트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요즘에는 ETF의 이름을 좀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이 뭐라고 하셔서 네네네. 네. 네. 그래도 제법 종목들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참조를 네. 해주시고요. 네, 뭐 네. 그 정도로 저희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유동 본부장님이 그 운영하신 또 랩에 대한 네. 얘기도 네. 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랩은 어떻게 그냥 저희 아주 큰 비용 아니라도 받아주신다는 거죠? 네, 1,000만 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비대면으로도 됩니다. 비대면으로도 가입됩니다. 아, 비대면도 갑니까? 네. 아, 그거 어떻게 유한타에서 가입해갖고? 네. 비대면으로 유한타... 이제 그 스케줄만 잡으시면 비대면으로 가입되십니다. 네. 아, 그러면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유한타에 전화하면 될 것 같아요. 전화로. 전화. 유한타에 전화 되고요. 유한타 님 네. 상품. 아, 그렇다 얘기하면 유한타에 저는 있어요. 그 계좌가.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럼 바로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네, 전화 네.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별히 더 제가 더. 아, 이 많은 자료들을 사실 투자하는데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시는데 네. 이걸 좀 제가 날로 이렇게 먹으려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서.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아, 팬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네. 자, 하여튼 오늘도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훌쩍 네.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 제가 조금 더 질문을 줄였어야 우리 본부장님의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건데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별 말씀이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모시고 네. 좋은 또 강의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